만추의 계절인 이제 가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며 또 이렇게 이 계절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낭만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농부들이 1년 동안 애써 가꾸었던 많은 농작물들을 이제 수확을 하는 계절입니다. 농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농, 중농, 하농이 있는데 최고의 극상품 수확을 하는 농부가 있습니다. 상농입니다. 중농이 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한옥이 있습니다. 거둘 것이 별로 없습니다. 상품가치로 내놓을 만한 그런 수확물이 아닙니다. 상농과 중농, 한옥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다 같은 지역인데 같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거두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이 상농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밤낮 없이 농사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땅이 메말랐을 때 물을 주기도 하고 애지중지 키워낸 이 농산물이 극상품의 최고의 상품으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중농은 적당하게 농사지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가끔마다 생각나면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잡초와 이 씨앗을 뿌린 농산물이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옥이 있습니다. 씨앗은 뿌렸는데 전혀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잡초만 잔뜩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농사는 어떻습니까? 상농입니까? 중농입니까? 한옥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적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적극적입니다. 신앙생활도 다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자녀 교육도 적극적입니다. 이 중농 농사를 짓는 자녀 교육은 이 자녀를 낳고 교육을 시키지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방치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실까요?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장, 직장,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서재에 가면 책상 앞에 작은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목회 철학이기도 합니다. 항상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너는 범사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이 질문 앞에 스스로 반문해 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너는 목회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너에게 맡겨진 약물인 교회 성도를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실까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게 되면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성품이 불같은 분입니다. 불은 특징이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불은 특징이 에너지가 있어서 파워가 있습니다. 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번져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히 열정적이시고 적극적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매사가 하나님 하신 일은 뜻을 정하시면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내십니다. 우린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나는 과연 인생을 적극적으로 한 해를 살았을까? 아니면 적당하게 살았을까? 신앙생활을 해서도 나는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아니면 난 적극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해를 했는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년 이상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허탈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고 심한 좌절감 속에 믿고 따르던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들은 엠마오라는 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세상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실질적으로 저 예루살렘에 가면 이 예루살렘은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들은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30절에서 32절에 이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힐 때 뜨거움이 들어왔습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바꿔져버립니다. 이때 그들이 눈이 열려버립니다. 우리 현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엠마오의 길로 내려가던 신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극적인 인생을 살던 내가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심하던 내 마음이 대범한 마음으로 바꿔지게 하셔서 이제는 엠마오의 신앙이 예루살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중앙에 38선이 있습니다. 이 38선이 있는 곳에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이에 비무장지대가 있는데 이것은 중간지대입니다. 이 땅은 남한 땅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닙니다.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중요한 걸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당신은 중간지대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서 있는 사람인가요? 오늘 성경은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2절 말씀과 그리고 2장 8절 말씀과 3장 8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노아의 여덟 식구를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홍수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노아의 식구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번성할 때에 성경은 창세기 11장 2절은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동방은 왜 가고 있습니까? 이 동방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리켜 동방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고 있는 것은 그들이 동방을 향해서 간다는 것은 동방에 있는 에덴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의 에덴에 누가 계실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의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주님을 찾아서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을 우린 찾아라.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지나가게 되느냐면 시날 평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시날 평지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 지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역은 바벨론 지역인데 그들은 떠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떠나서 이제는 그들은 목적지인 동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중간 지대가 어디냐면 시날 평지였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정착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찾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신안에 머물러 버리는 이 바벨 지역에 머무는 이 모습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1장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1장 4절에는 그들이 탑을 쌓습니다. 이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탑을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답 꼭대기를 왜 하늘이 닫게 합니까? 하늘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교만이 탑을 샀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이 탑을 샀습니다. 명예의 탑을 샀습니다. 지식의 탑을 샀습니다. 탑을 쌓을 때는 인간의 지식이 동원됩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립니다. 오늘 이것은 신하의 이 비극은 어디서 왔습니까? 동방을 향해서 가는 그들,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들이 신하를 신앙이 되었을 때,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이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이라고 부릅니다. 바벨이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혼란, 혼합, 그리고 혼잡,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혼란하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교회 안에서 중간 지대, 이 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할 신앙, 바벨 신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와 이사야 1장 12절과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령 사건 이후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나와서 성전 마당에다가 두었습니다. 이 성전 마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성경에는 나이가 40여세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입니다. 하체를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앉아 있습니까? 마당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마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을 얼마를 줄까 하고 계속해서 동정어린 눈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곳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 안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 마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 성전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관심 없고, 그리고 봉사, 예배, 찬송, 기도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마당에 앉아있는 이 사람 목적은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와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마당, 그리고 밖에는 세상입니다. 이 마당 신자는 바로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당 신자가 되면 이사야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당 신자가 있습니다.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사람은 마당 신자가 되었을 때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니. 마당 신자가 되면 한 기도 안 듣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보게 되면 마당 신자가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예배도 관심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충족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놓으세요, 주세요, 이러한 것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습니다. 마당 신자의 비극입니다. 성경은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성경 66권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만 청량하라. 청량은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전 바깥 마당은 그냥 두라. 내버려버립니다. 마당 신자가 되면 하나님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계시죠. 머리가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배경이
저 사람은 완벽하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면 이 사람은 기복신앙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서 무엇을 하나 일을 하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이 부딪혀버리면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 사람은 인내를 모릅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뒤집기를 반복듯이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 하나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직장생활에도 못 견딥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도 또 엎어버립니다. 가정생활도 꾸준하게 일꾸고 나가지 못합니다. 가정이 낭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고통과 괴로움이 수반됩니다. 물론 그곳에는 기쁨도 있고 행복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행복과 때로는 불행이 교차되는 자리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중간 지대에 서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과 창세기 12장 8절 말씀과 9절 1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그곳은 기름진 땅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머물러 버렸습니다.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중간 지대가 어디냐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하란의 뜻을 따라하시겠습니까? 햇빛에 바삭 마르다. 햇빛에 바삭 말라버렸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신 적도 그 그림을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들려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이 보이질 않아요. 왜 보이지 않습니까? 자꾸 지체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란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하란 신앙이 되면 약속의 땅에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할 때에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이 하란이 어디입니까?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가장 쾌락이 있는 곳이요. 그리고 그곳은 향락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하란이었습니다. 내가 하란이라는 곳에 발목을 잡히면 중간지대에 놓이면 가나안의 하나님 약속은 말씀은 계속 들려오지만 내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좀 더 하나님께 내년에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내 가정이 주님과 점점 더 가까운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곳에 들어갔던 그런 또 중간 지대에 또 섭니다. 많은 신앙에 이 사람은 실패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성경은 가문자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 아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훗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 성읍을 쳤던 곳입니다. 이곳은 무너뜨려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아이 성읍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대에 제단 샀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그 중간 지대에 서서 조금도 몇십 년 신앙생활에도 더 이상 교회 가까이 더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그만 한쪽이 불리하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립니다. 언제든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너는 마당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제단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중간 지대에 있던 그는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9절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남방이란 이 한글에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따라서 네게브. 이 네게브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실제 중동에 가면 그 지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내려갈수록 사막지대입니다. 점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과 아이라는 세상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점점 햇빛에 바싹 말라버린 그것과 같이 그 신앙이 모든 것이 말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은 검다는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로 점점 들어갑니다. 여기서 부인을 뺏기는 이런 치욕적인 이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중간 지대에 머물면 결과는 항상 좋지 않는 결과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는 열두 아들 가운데 큰 아들이 있는데 루벤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루벤 이 아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학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가 그렇게 기록을 한 내용을 보면 이 루벤은 열두 아들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었고 머리가 똑똑했고 영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첫째가 그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박탈당합니다.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자리를 뺏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탁월치 못하리니.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물 끓듯 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한번 결심을 했으면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시로 이것이 바꿔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성격이 계속해서 요동을 칩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기도 많이 하십니다. 목사 눈에 볼 때도 기도 많이 하시고 믿음이 대단히 좋은 분이 있습니다. 헌신하십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며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감정 기복이 심해서 늘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아침에 결심했던 것이 저녁에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중간 지대에 있는 이런 성격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린 대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게 해주어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나도 너를 믿게 해주어라. 주님이 나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당신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과 30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상 18장 21절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왜 비가 내리지 않았는지, 오늘 내 가정이 왜 하늘이 열리질 않고 축복의 비가 내리지 않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무엇이 묻어 되지 않는,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널 머뭇하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열왕상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까이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로 가까이 오너라. 멀어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교회 안에 여러분 더 깊숙이 올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깊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또 소개합니다. 신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재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그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펠트 모자를 쓴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펠트 모자를 쓴 사람 빌라도. 빌라도의 의미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모자를 썼는데 펠트 모자를 썼다고 했습니다. 학설에 의하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는 본래 창을 잘 쓰는 용사였다. 그런 창의 명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사람은 본래 출신이 노예였는데 그가 창을 잘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그런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관직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설로 미루어 보아서 이 사람은, 빌라도가 노예 출신이었다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는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나갔습니다. 수많은 영토를 넓혀나갈 때 많은 병력이 필요했고 그리고 군 지휘관들이 필요했으며 용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 어떤 법을 제정을 했느냐면, 한때는 이런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노예들 가운데 무술이 뛰어나고 용감한 사람들, 그리고 지략이 있고 지혜가 있는 이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을 노예에서 자유자로 만들어서 지휘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들에게 충성스러운 충신들로 등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빌라도였을 것으로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유대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히 유대인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를 잘한다는 소문이 로마 정부에 이 사람들 들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든지 총독 자리에서 박탈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인 것을 이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무고한 저분을 십자가에 처형을 해야 되느냐, 내 양심을 속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을 들어준다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 유대인들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한복음 성경은 18장 29절과 33절 그리고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4절과 19장 9절 19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있던 관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왔다가 이 사람이 33절에 보면 성경 강좌입니다. 관정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다가 38절에 또 나옵니다. 19장 4절에 보면 다시 또 나왔다고 기록됩니다. 들락날락합니다. 계속해서 들락날락하면서 요한복음 19장 9절에는 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3절에 또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이 사람은 좌불안석입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가 없는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불안해서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들락날락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훗날에 보게 되면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보게 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한 후에 약 6개월이 흘렀을 때 로마로부터 소환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스스로 자살했다는 학설이 있고 하나는 정신착란증으로 그런 처형을 당했다는 이런 전해진 학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삼청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창문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졸았던 그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이 사람을 살려내었습니다. 이 사건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신앙이 3층에 올라간 신앙인데 올라간 신앙에서 창문에 걸터앉은 신앙은 아닙니까? 반쪽짜리 신앙,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 말씀이 전해지는 이 집 안에는 환한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밤은 깊어가는데 바울이 설교할 때 유두고가 앉아있는 밖에는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반은 빛 가운데 반은 어둠 가운데 결국 이 사람은 말씀 듣다가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고 밖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체중이 밖으로 더 나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어도 중간 지대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 몸이 세상 밖으로 더 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깊이 졸고 있는 영적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와서 올인하는 이런 신앙이 되십시오. 주님 가까이 가는 이런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요사이 제 목회 지금까지 하는 동안에 제 방에다가 기도실을 별도로 이번에 공사를 해서 만들기는 처음입니다. 전자의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범사에 최선을 다하였는가? 제 자신에 대해서 자문자답을 했을 때 가장 양심이 가책이 오는 것은 너는 너에게 맡겨진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였는가?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실은 과거에 기도했던 대로 잃어버렸던 기도의 자리
목사님, 목회 일이 너무 바빠서, 방송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 다 주의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옛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실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렇게 기도 또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모든 일을 무릎으로 해결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격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한 성격, 적극적인 것도 아니고 소극적인 것도 아닌 유유부단한 사람들,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뜻도 다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 삶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사업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